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또 반가운 날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왜 반가운가 하면 벌써 7급 3권의 마지막 구강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3권까지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많은 한자들을 이미 익혔을 것이고 또 재미있게 익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자 수업이 재미있으면 좋죠. 자, 구강 마지막 수업 들어가죠. 우리가 여러분 교재 23에서 26페이지인데요 집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식주에서 주를 살펴보셨는데 집에는 부품들이 있어야 돼요. 집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고 들어가기 위해서 대문 앞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야죠. 이게 대문 앞에 있는 두짝 문입니다. 이렇게 대문에는 두짝 문이 있죠. 문빗장에 딱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요것이 문문자입니다. 한쪽 문만 있는 모습이 이런 글자예요. 한쪽 문만 이렇게 한쪽 문만 있는 글자는 바로 어떤 글자냐? 이 글자예요. 요거는 대문의 모습이고 요거는 마루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한쪽 문의 모습이요. 지게호라 그러는데 지게란 말이 옛날에 아마 그런 뜻이었는 것 같아요. 외짝문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손님이 왔는지 누가 바깥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돼요. 그러면은 수근수근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는 안 나오지만 귀를 갖다 대면 이게 뭐 말하는가 들을 문이에요. 딱 들어보는 게 귀를 갖다 댄 거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을 활짝 열고는 개 없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딱 그래서 문 딱 개 없느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물어보는 거잖아요. 뭘로 물어봐? 입으로 물어봐, 손으로 물어봐, 발로 물어봐. 그렇지, 입으로 물어보는 게 물을 문자예요. 네? 효정아, 여기 뭐 물을 문, 입구가 들어가면 입으로 묻는다, 귀가 들어가면 귀로 듣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문틈 사이로 이 해가 햇빛이 싹 지나갔다, 달빛이 싹 지나갔다, 문틈 사이라는 말이에요. 이 문틈 사이가 뭐예요? 사이 간자, 시간 간격할 때 사이 간자, 틈 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두짝문은 요거고 외짝문은 뭐라 그랬어요? 외짝문 요거죠. 외짝문, 외짝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문하고 외짝문하고는 틀려요. 창고라든가 집안에 들어가는 문들은 다 이 외짝문이었어요. 자, 이 외짝문을 열고 여기에다가 도끼를 놔뒀어요. 창고에다가 도끼를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고라는 뜻이죠. 바소, 곧집소 그러는데 곧집이라는 것은 창고란 말이에요. 바소, 곧집소, 변소할 때도 이거 써요. 소속할 때도 이거 쓰고 도끼를 넣어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바소, 창, 곧집소 그럽니다. 창고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집과 관련된 글자는 다 보셨어요. 이제 기타 글자를 한번 봅시다. 동서남북 할 때 여러분들 동서남북 할 때 서쪽하고 남쪽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이 서쪽이라는 설이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이렇게 망태기처럼 생긴 새 집이 있으면 이렇게 새가 이렇게 날라와서 새가 날라와서 앉아있는 모습이요. 새 잘 그렸네. 자, 새가 저녁에 이렇게 이제 낮에 이제 먹이를 먹으러 먹이 찾으러 쫙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해가 뉘어질 때 집에 돌아와서 새장에 앉아 있는 모습이요. 그 해가 어디로 져요? 동쪽으로 져, 서쪽으로 져? 서쪽. 그렇지. 그래서 이게 선역 서자, 서쪽 서가 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외워둡시다. 자, 그 다음에 서쪽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동서 할 때 쓰는 말이죠. 서양 할 때도 쓰죠. 왜 서양에 이거 썼냐? 한국에서 서쪽에 있는 나라가 서양이죠. 네. 자, 이건 남녕남자인데요. 남녕남자는 이 종 있잖아요. 달려있는 종을 치는 모습이에요. 종. 네? 달려있는 종을, 종의 모습이요. 종을 치는 모습인데 이 종이 아마 남쪽에 달려있었는지 이게 남녕남으로 바뀌었어요. 남쪽남, 남녕남이에요. 자, 뭐 유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남쪽남이라는 거. 자, 남쪽에 있다. 집은 다 남향이 좋다 그러죠. 왜? 해가
쫙 남향으로 돼야 햇빛이 잘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한국을 가리킬 때 이렇게 위에 있는 나라는 북한 그러고 또 뭐라 한국은 뭐라 그래요? 남쪽에 있으니까 남한 그래요. 네, 남한 그래요. 북한 남한 할 때 쓰는 거예요. 네, 남한 북한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남북 관계 그러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잘 아시겠죠? 자,